자, 이제 또 정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스타라이트 두 번째 아스트로드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부터 해볼까요? 오늘은 락키부터 가죠. 락키부터 갈까요? 네. 일단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렇게 콘서트를 하기까지의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루아 힘들었지. 네. 저희 같이 힘들었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제 이 콘서트 스타라이트처럼 그냥 빛, 밝은 빛만 있을 거라고 믿고 네, 다 같이 우리 1월 달에 컴백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좋은 일만 남았어요, 여러분들. 네. 너무 이때까지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빛나는 아스트로 되겠습니다. 화이팅! 저는 어제 팬카페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오늘 절대 울지 않게 노력해보겠다고. 근데 이제 근데 그 말을 지키지는 못할 것 같고 이제 댓글을 하나씩 다 읽어봤어요. 되게 고마웠던 말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항상 너네가 어떤 일이 있든 항상 너의 곁에서 지켜줄게 라는 말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말을 듣고 혼자서 침대에서 울었어요. 그냥 항상 우리 아루아 여러분들이 고맙다. 우리 아루아 여러분들이 되게 항상 감사한 것 같아요. 저희가 힘들 때 항상 아스트로가 그러잖아요. 아루아 여러분들 힘들면 저희한테 기대세요. 저희도 힘들 때 여러분들한테 기댈 테니까 기댈 때마다 저희 아스트로 응원 많이 해주시고 우리 멤버들 한 명 한 명 다 어떤 스케줄이든 어떤 일이 있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이, 기대. 여기 기댈 곳 다섯 군데나 있어. 기대. 야, 난 앉아. 앞이. 아, 그리고 제가 이제 부모님 얘기를 안 한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아,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멤버들의 다 이제 모든 부모님께 일단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가장 힘들 때 회사가 시끄러울 때 저희 정말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셔서 아직 어린 우리 멤버들에게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우리 부모님께 일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행복하게 만들어드리겠다고 꼭 약속드리고 우리 아루아한테도 꼭 약속할게요. 앞으로 웃는 일만 가득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잘했어. 아니야. 네. 우리 리더. 리더라는 자리가 참 무겁죠. 네, 오늘 이렇게 마지막 공연까지 보러 와주신 우리 아로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제 이제 제가 좀 어제 많이 울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참아보려고 해요.
어제 진짜 거의 한 5년 치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같이 버텨준 우리 멤버들에게 너무 고맙다고 얘기해주고 싶고, 솔직히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어떤 생각이 들었다 하면은 다른 멤버들도 누군가는 그 생각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뭘 할지 계속 고민하고 고민을 했는데, 더 이상 답이 보이지 않을 때 누군가가 나를 끌어올려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그래주지 못할 때 가장 힘이 됐던 게 우리 로아 여러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슬프고 힘든 일들을 팬분들에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노래, 좋은 무대, 좋은 모습들을 보여줘야 한다는, 어쩌면 저의 그런 강박관념일 수 있어요. 연예인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뭔가 더 티 안 내고 싶고, 무대에서만큼은 아파도 아프지 않은 척 하고 싶고,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 하려고 많이 노력했었어요. 근데 콘서트라는 자리가 오랜만에 여러분들 만나서 재밌게 노는 것도 있지만, 약간 우리의 그런 속사정들을 털어놓을 때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서. 네. 아, 근데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하지만 상처는 얘기하지 않으면 골낸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가족들한테도 잘 얘기를 안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진짜 연락도 자주 안 하고 약간 좀 불효자 같은 느낌인데, 이런 고민들을 잘 얘기를 안 해요. 힘들다고 얘기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다 그런 집에서 떨어져 나와서 우리끼리 생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잘하고 싶고 더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커서 더 뭔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이렇게 많이 와주시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진짜 여러분들이 우리의 빛이에요. 여러분들이 없으면 저희는 빛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무대에서 재밌어 할 수 있는 거고, 힘들 때 위로받을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있어서인 것 같아요. 앞으로 어디 가지 말고 우리 노래, 아비델 노래 중에 제가 좋아하는 구간이 있어요. 제 파트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지치거나 힘들어질 때면 더 이상 헤매지 말고 내게 와줘 라는 가사가 있죠. 그것처럼 저희도 힘들 때 여러분들을 찾아갈 테니, 여러분들도 힘들 때 저희에게 와서 언제든 기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우리 아로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감독님, 스태프분들, 댄서분들, 멤버 너무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나 진짜 뜻하지 않은 곡에서 울컥했네, 진짜. 왜 울컥했지? 너 때문에 그래. 왜 나 때문이야? 아, 얘가 눈물이 그렁그렁해. 아, 네. 저도, 네. 막콘이니까 저도 좀 더 진솔해져 볼게요. 사실 저희가, 근데 저 한 가지 어제 오늘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저희가 오늘 어제 오늘 공연하면서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를 느꼈어요. 여러분, 아스트로드 첫 번째보다 더 재밌었죠? 저도 하면서 느꼈는데, 진짜 아스트로드 서울 첫 번째 했던 것보다 이렇게 두 번째 하는 게, 저희가 공백이 길었음에도 정말 멤버들 각자, 그리고 우리 아스트로도 또 우리 아루아도 성장한 것 같아가지고 너무 어제 오늘 뿌듯하다는 걸 일단 제일 먼저 느꼈었고, 그리고 원래 아픔이 있으면 성장하는 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와, 우리가 정말 많이 아팠었구나. 네. 근데 아프긴 아팠거든요. 사실 저도 공백이 좀 길 줄 알았는데 얼떨결에 작품을 두 개 하게 됐어요. 근데 뭐 지금은 너무 잘 마무리되고 행복하게 돼서 너무 너무 좋고 또 뿌듯하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정말
한 작품에 그런 주인공 한다는 무게감도 있었고, 근데 그게 정말 해냈다는 느낌보다는 좀, 이건 멤버들한테도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좀 내던져진 느낌이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정말 몇 년 동안 같이 호흡 맞췄던 회사 뭐 매니저님, 실장님 다 퇴사를 하시는데 네, 근데 혼자 그 무게를 견디고 잘 해내기가 좀 뭐 지나간 얘기긴 하지만 좀 버거웠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행복한데 아무튼 콘서트니까 좀 네, 솔직 네 그래서 아무튼 외적으로 내적으로 좀 많이 속상한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다 보니까 네, 이 관리, 네. 네, 자기 관리도 못해서 너무 죄송한데 속상하기도 하고. 네, 아무튼 그런, 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렇게 잘 성장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다시 이렇게 올해 말에 콘서트를 하니까 일단, 기분이 너무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되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내일이 이브인데 여러분들 모두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그러면 네, 아무튼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아우. 아, 은우 때문에 한 2리터 쏟았네요. 김재형 님. 네, 네. 2018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들?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확히 7일 남았나요, 여러분들? 7일이 남았는데 그래도 2018년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마무리 잘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고맙고 사실은 오늘 부모님이 오시는 날인데 어머니가 최근에 수술을 하셨어요. 어머니가 최근에 큰 수술을 하셨는데 원래는 오늘 오시기로 하셨는데 어머니한테 정말 죄송한 게 어머니가 수술 잘 마치고 나오셔서 제가 연습을 끝나고 딱 갔는데 어머니가 힘드셨을 텐데 보자마자 웃어주시는데 그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아무래도 이렇게 2018년을 이렇게 큰 무대에서 가족들도 함께하고 우리 아로하도 함께하고 싶었는데 올해는 가족들이 못 와서 그래도 형은 왔는데 형은 일단 형 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제가 원래 잘 저희 멤버들이 다 그렇지만 저희가 다 잘 표현을 못해요. 솔직히 속마음도 그렇고 오히려 가족들한테 표현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로 저도 원래
연락을 잘 많이 안, 못 드리는 뭐 안 드리기도 했기도 했고 네 그러긴 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건데 그 전화 한 통 몇 분도 아니고 그게 얼마나 된다고 그 하루 24시간 중에 그 몇 분 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엄마한테 또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카페에 올린 적 있잖아요 작은 표현이 그 상대한테는 엄청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거 저도 이제 표현 많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표현 많이 해주시고 형 제가 사실 형한테 처음 하는 말이지만 형 사랑해 그리고 우리 바로 여러분들 올해 저희가 많은 모습은 못 보여드렸지만 2019년에는 저희가 정말로 책임지고 우리 아로아 정말 행복하게 그리고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많은 추억 만들 수 있게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아로아 여러분들도 항상 저희 곁에서 함께 해주시고 같이 쭉 오래오래 가는 거 알죠? 어제 오늘 진짜 2018년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아로아 여러분들 함성 소리가 정말로 그리웠거든요 나도 아로아야 아, 우리 멤버들 우리 진짜 사나, 우누, 비니, 진진, 라키 정말 정말 너무너무 아끼는 동생이고 진짜로 사랑하고 표현 많이 못해서 미안하고 그리고 우리 아로아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년에 화이팅 합시다 여러분들 고마워요 오늘 정말 고마워요 와주셔서 여러분들 사랑해요 제가 마지막이네요 예 일단 저희가 마지막 콘서트 진짜 마지막은 아니지만 마지막 콘서트가 이렇게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오 사실 저희가 콘서트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이번 연도에 저희가 활동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 곡 리스트도 그렇고 이거를 어떻게 아로아 팬분들한테 보여드릴까 저 사실 솔직히 좀 부끄러운 게 있었어요 로아 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무대를 또 보여드리고 또 보여드렸는데 그래도 아까 어제하고 오늘 저희가 춤을 추면서 제가 느낀 건데 춤을 추는데 우리 아로아 표정을 보니까 너무 응원도 열심히 해주시고 너무 저희를 사랑하는 그런 눈빛이 보여서 더 열심히 한 것 같은데요 정말 저희가 준비 열심히 많이 했거든요 이번 콘서트를 댄서분들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저희가 막 몇 달 전부터 연습한 건데 그래도 이렇게 다친 사람 없이 잘 다 마무리해서 좋은 것 같고 우리 아라팬분들 기다려줘서 고맙고 저희가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또 마지막으로 저희 함께 고생해준 우리 감독님과 우리 판타지오 식구분들 또 우리 댄서분들 예. 모두 감사드린다고 한번 형이 한번 한마디 해주세요 형 아 정말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우리 뒤풀이 때 봐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어김없이 사진 촬영 또 해야죠 그렇죠 해야죠 아. 우리의 추억을 남겨야 되니까 네, 우리의 추억을 남겨야죠 그렇죠 우리 로봉이와 슬로건을 하늘 높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로아 여러분들 아 너무 울었어 자 앉아가지고 자 여러분들 얼굴 가릴 거예요 네 최대한 잘 보이게 자 그럼 찍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자 1, 2, 3
감사합니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여기 어떻게 있었지? 앵콜 한 곡이 끝난 후 앵콜 멘트가 있습니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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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너의 뒤에서 네. 1절 가사. 아, 우리 너의 뒤에서 아직 안 했구나. 네. 어? 아, 못 봤어요, 못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우리 앞만 봤는데. 자, 뭐가? 우리 이 분위기를 이어서 네? 우리 아로하 여러분들과 함께 불러봅시다. 언제나 여러분 곁에, 여러분 뒤에 있을게요.